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와 함께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와 함께 사진에 찍힌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창 올림픽 개최지로 이렇게 발표됐을 때만 해도 평창 올림픽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공사 기일이 짧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김연아 선수와 함께 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힌데도 그 배경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김연아 선수가 어제 뭐라고 말했는지 김연아 선수의 오랜만의 모습 한번 보시죠. 이참에 대통령님을 홍보대사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홍보대사 명함을 퍼왔습니다. 이제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오늘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 2018장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성 위원님. 김연아 선수의 오랜만에 모습 보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김연아 선수가 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그때는 좀 표정이 많이 어두웠는데 정부 바뀌고 나서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평창 올림픽 하면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김연아 선수가 아니 최순실이 자기 딸 정유라를 사실 평창 올림픽을 포함해가지고 그 올림픽의 선수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위원회까지 선수위원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우선 앞서가는 스타인 김연아 선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김종 차관이 김연아 선수 싫어한다 이런 애까지 해서 나중에 사과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20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국가적으로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빨리 그 그림자를 떨어내고 성공하는 그런 큰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데요. 다급한 나머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평창 200일 행사에 가서 직접 뛰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게 예산 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예, 그래 지금 국회에서도 이번에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기업 후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업 후원이라는 게 또 과거에 K스포츠나 이런 걸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좀 손을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다급한데요. 지금 여야가 없는 문제고 국가적으로 또 도쿄올림픽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때는 국민들 전체의 관심과 성원, 후원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자리에서 북한의 참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네 번째 북한과의 공동올림픽 단일 선수팀 메시지를 밝힌 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온 감자와 우리 강원도 감자가 만나는 그런 정말 우리 한민족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IOC도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반대로 비관하지도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네, 김무식 교수님. 개막원 감자. 네. 개막원 감자는 좀 맛있습니까? 유명합니까? 저도 그건 못 먹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예. 대동강 맥주는 좀 이따 드셔보셨겠지만. 예. 개막원 감자하고 평창의 강원도 감자가 만난다. 이건 계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에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좀 참여해달라고 좀 촉구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평창인데 별로 흥행에는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들어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공정과 준비 과정도 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예. 그 흥행에 사실은 북한 참가가 굉장히 큰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북한 측의 참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흥행의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든 간에 남북 간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으르렁거린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이번에 이 스포츠 행사라는 걸 통해서 남북이 서로 화해의 물꼬를 뜬다는 것은 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의 요소
그다음에 남북 화해의 어떤 물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입니다. 과연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하게 좀 부탁하고 있는데 북한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건 좋은 겁니다만 저러다가 정말 북한이 나몰라라 만약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해버리거나 아니면 정작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고 거부 성명을 내버리면 우리 대통령 요즘 뻘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좀 상당한 시나리오를 좀 짜놔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가 말은 계속 통생하겠습니다만 성과가 없는 빈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를 한다면 여자 아이스하키 그렇죠? 팀에서 뭐 단일팀을 구성하는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북한학과 주임 교수 출신인 박상철 부총장님 만약에 북한이 이번 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이 만약에 구성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평창 올림픽 깃발을 올렸는데 동시에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이제 북한의 프로그램이니까 예. 북한이 프로그램을 아니 저 미사일을 쏘면 올림픽 참가하고 안 하고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정서상은 예. 굉장히 밀집돼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방금 이야기한 우리 정성희 의원하고 김근식 교수 말씀에 좀 약간 동조를 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북한이 참석하면 좋죠. 그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북한이 참석하면 좋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죠. 이것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거예요. 정말 결사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그 누굽니까 저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힘으로 밀려가지고 소치한테 밀리면서 좌절감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막 무주에서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그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서 88올림픽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뭐 엄청나게 이제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월드컵. 그래서 일종의 글랜드슬램입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정말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라는 욕심에 약간은 좀 오바해서 강하게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또 최순실 이게 뭐 온갖 그 이상한 그 재테크가 네. 발라붙기 시작하고 재테크다. 온갖 이상한 재테크다. 그리고 또 막 이게 이 기운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과연 내년에 눈이나 올까 올림픽 예.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이 휘말리고요. 눈도 올까.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누가 그 용어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좋은 용어를 대통령한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건 치유의 올림픽이고 희망을 되찾는 올림픽이다라고 이야기한 뭐냐면 이 올림픽을 정말 그 아까 정 의원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공기업이라든가 기업한테 도움을 주면 좋지만 그걸 얻어서 할 게 아니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정국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저는 생각했나 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따라서 가는 그런 이양이 하는 잔치라면 그런 올림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탄핵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 뒤에 최순실이가 숨어 있는데 과연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천만 다행이다.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 올림픽에 저는 올인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흥행시켜라 그렇죠. 라는 미션을 대통령과 정부가 받은 셈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레밍 같다, 설치류 같다라고 말했던 김학철 도의원이 분노했다면, 기분이 나빴다면 레밍이 되지 마시라. 라는 글을 올려서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헤드라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국내 1호의 상장 기업인 경방이 최저임금 여파로 주력 공장 시설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섬유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경방이 공장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김준 경방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원인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의 정치면 준비했습니다. 정치면의 오늘 헤드라인은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똑같은 것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붙인 이름은 명예과세, 사랑과세, 믿음소망과세까지 나오겠어요. 한국당이 붙인 과세는 그런데 징벌적 세금 폭탄,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증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예과세, 사랑과세란 이름을, 한국당에서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란 이름으로 이른바 장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사회면입니다. 오늘 사회면의 톱 기사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기사일 겁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탈북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명 방송인 출신인 탈북자 임지연 씨의 재입국 사태 때문에 탈북자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탈옥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음 잘 먹고 착실하게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도 이상한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회면 기사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제면 기사 준비했습니다. 경제면의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가뚜기, 오뚜기가 가뚜기 된 사연, 그 가뚜기가 청와대에 간 사연 보도해 드렸는데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대기업 총수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이왕이면 이틀 중에서 오뚜기 나오는 날에, 오뚜기 가는 날에 저희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대기업들 총수들이 청와대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뚜기와 같은 날에 가고 싶다는 건데 결국에 자산 기준을 적용해서 홀짝제로 대기업들의 참석 일수 이틀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주차도 홀짝, 대기업 총수 모임도 홀짝.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뚜기가 기준이 됩니다. 한겨레 신문의 스포츠면 준비했습니다. 스포츠면의 톱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국보급 선수였던 성동열 감독이 새로 생긴 야구 국가대표의 전담 감독, 전임 감독직, 초대 전임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국보급 투수에서 이제는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겁니다. 축구에는 전임 국가대표 감독이 있었지만 야구에는 전임 감독직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 잘 나가던 한국 야구가 몇 년 전부터 WBC 국제 무대에서는 계속 번번이 탈락하고 있는데 선동열 전임 감독의 임명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의 선전도 응원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의 국제면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국제면의 톱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78도 찜통의 트럭 속에서 비극의 아메리카 드림. 사진 한번 보시죠. 이 트럭 속에서 시신 9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곳은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월마트 인근입니다. 미리 입국자들이 이 트레일러 속에서 찜통 더위 속에서 밀입국을 하려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국경 보안 정책, 이민 방지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 중에 하나다. 국제기사의 오늘 톱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국제면에 이어서 중앙일보는 오피니언면, 사설면 준비했습니다. 일면 사설인데요. A사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어떻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연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현 전 대법관이 선임이 됐는데 정부는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전북 출신 인사인데 당시 독수리 오영재로 불리면서 진보 의견을 많이 내서 색깔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차 신고리 원전 중단을 밝힌 만큼 이
공론화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다양한 이슈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